안녕하세요. 아, 책 인사 오늘 마지막입니다.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8년도에 인공신장실에 입사해서 지금 5년째 근무 중인 케이팝을 사랑하는 조남빈이라고 합니다. 케이팝을 좋아한다고요? 아, 네. 어떤 그룹을 좋아하세요? 에스파가 유명하거든요.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 소절만? 아몬더 렉 레벨 이렇게 하는 그런 야, 네. 제가 잠깐 흉내내봤는데요. 우리 조남빈 간호사가 좋아하는 K-POP도 같이 사랑해주세요. 추천 도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? 책은 작가의 여행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에서 얻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저 책을 자가격리를 하는 와중에 읽게 되었는데요. 책을 읽으면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들 여행을 가고 싶을 텐데 책을 읽으면서 그때 그 감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. 평상시에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? 저는 과거에는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는 학생일 때라서 돈이 없으니까 약간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. 지금이 갈 수 있을 때다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조남빈 간호사에게 여행의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? 저는 여행을 통해서 용기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여행지에서 거의 낯설다 보니까 길을 많이 헤맬 수도 있고 여기가 어디지? 싶을 때가 많은데 그걸 결국 제가 다 해냈을 때 용기랑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또 현실에 와서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라도 결국 난 해내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코로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가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? 저는 파리 올림픽을 보러 프랑스에 가고 싶습니다. 프랑스에 가셔서 그럼 제일 해보고 싶으신 게 어떤 거예요? 잔디밭에 가만히 누워서 여유로운 사람들을 한번 그냥 지켜보고 싶습니다. 예, 저는 좀 반대인데요. 너무 예뻐서 프랑스 남자들이 와가지고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아요. 그때는 지금 혹시 남자친구가 없습니다. 우리 조남빈 간호사와 함께 프랑스에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이렇게 요즘에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구석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조남빈 간호사가 추천하는 방구석 여행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독서를 추천하는 방입니다. 역시! 정말 많은 책마다 그 책 속에 그 주인공만의 세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낯선 그 주인공의 세계에 제가 한번 빠져보는 것도 다 새로운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서 독서를 추천합니다. 이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?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.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.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. 저 역시 퇴근을 하는 길에도 마냥 행복하다기보다는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자꾸만 걱정하게 되고 자려고 누웠을 때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걱정의 연속인데 여행에 가게 되면 오로지 이 현재에만 충실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오로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와닿아서 추천하게 됐습니다. 너무 좋은 구절 감사합니다. 자, 이 책을 읽고 싶으면 어디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? 여기요. 여기군요. 예.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더 헤딩 그리고 원장님이 써주신 그림 속 이야기 선물이고요. 또 저희 흥연구소에서 좋은 방구석 여행이 되도록 교보문고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